검찰 중심으로 바라보는 윤석열 총장과 국민 아주 일반적인 국민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추미애 장관의 검찰 개혁의 그 아주 불꽃 튀기는 논쟁과 부딪힘은 저는 아마도 추미애 장관이 승리로 결과를 끌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걸 의원님께서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의 어떤 개인 일화를 통해서 이렇게 확장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방법을 좀 택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 충남 도지사 후보로 출마를 예비 후보로 출마를 했을 때인데 뭐 그때 제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압도적인 지지를 가지고 있어서 무난하게 도지사가 될 거다 이런 시국이었어요 이때. 근데 갑자기 제가 이제 뭐 개인적인 운이 없었는지 어떤 무슨 뭐 사생활 폭로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논란이 이제 됐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보면 제가 얘기한 대로 어떤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쳐서 모든 게 증명을 하고 추미애 당 대표에게도 제가 다 이제 공식적인 이제 면담들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후보의 자격 적격 여부에 대한 그래서 충분하게 하여튼 제출도 하고 다 해서 뭐 그냥 잘 되겠다. 우리 당의 최고위원들도 뭐 문제없이 잘 정리되겠다. 보다 이렇게 됐는데 끝까지 추미애 대표는 저를 용인하지 않았어요. 그 유력한 도지사 후보를 가차없이 저를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러고 보면 저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악연일 수 있죠. 네. 안타깝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런 그 단호한 모습을 보면 오늘날 법무장관으로서 이 보이는 이 단호함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시대적 과제, 국민적 요구 이런 것들을 어떤 수사의 관행까지도 검찰 스스로 개혁해달라고 하는 부탁인데 추미애 장관이 볼 때는 아직 검찰이 그 어떤 관행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큰 권력을 내려놓을 준비가 아직 안 됐다라고 이 본질을 파악하면서 아주 가혹하게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촛불 시민이 어쨌든 뭐 그거에 의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니까요. 그 개혁의 핵심인 검찰 개혁을 본인이 역사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